패션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시대인데요. 기성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단순 리폼 서비스를 넘어 상담을 거쳐 개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의류 리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옷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휠체어 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체장애인, 턱시도를 차려 입은 뇌병변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처럼 각각의 개성도 돋보입니다. 장애인 모델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이 담긴 옷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를 걸어봅니다. 패션 위상은 오페라를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는 이제 조명 있는 색깔이 변한 마스크인데 이것도 쓰고 한다면 패션쇼에서도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의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만큼 장애인들의 개성은 살리고 편리성은 높이는 의류 리폼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장애인들, 장애인분들 보면서 그런 특수화된 의류들이 개발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시 선한보조기기센터는 기성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리폼 의류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의 경우 그런 개인의 기능적인 저하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용하는 보조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옷을 입고 갈아입고 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장애 인구의 16%가 옷을 갈아입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맞춤형 의류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보조공학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재단사가 이용객과 상담을 거쳐 개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리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리폼 의류를 제공하기 위해 치수부터 장애 특성, 세부 요청 사항까지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바지 입히실 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단추라든지 지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트레이닝 바지처럼 뭐 청바지나 일반 면바지 같은 것들도 뭐 통밴딩을 통해서 허리 통밴딩을 통해서 이제 네, 좀 바지를 입기 편하게 좀 해달라고 리폼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 상담 정보를 바탕으로 50년 이상 의류 수선을 해온 이상종 재단사의 손길을 거쳐 장애인의 편의를 높여주는 옷으로 재탄생합니다. 의류 리폼 지원으로 장애인이 옷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류를 개인에게 완전 맞춤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래서 이제 일반 의류 브랜드들이 의류 같은 걸 이제 디자인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리폼 사례들을 보고서 그런 편의성을 이제 옷에 그 부과해서 좀 더 편안한 옷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패션 선택권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제약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